방송인 김준현이 7년간 활약한 IHQ 예능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는 익숙한 것을 내려놓기 위해 하차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또 다른 음식 프로그램에 합류해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20일 방송된 맛있는 녀석들에서는 김준현의 마지막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날 그는 2015년 시작한 맛있는 녀석들에 한 주도 빠짐없이 함께했지만 나는 오늘이 마지막 녹화라며 터닝포인트가 필요해서 이래저래 고민을 많이 했다. 멤버, 제작진, 시청자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걸 알지만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물론 출연진도 촬영 도중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방송 말미 김준현은 맛있는 녀석들이 어떤 의미였냐는 질문에 일상이었다. 아침에 일어나고 양치하고 세수하는 것처럼 익숙하지만 안 할 수 없는 꼭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김준현과 맛있는 녀석들은 단순히 출연자, 프로그램을 넘어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였습니다. 그는 유민상, 김민경, 문세윤과 함께 뚱뽀로 불리며 7년간 프로그램을 이끌어왔죠. 뚱뚱한 개그맨들이 나와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뻔한 프로그램을 누가 보겠냐는 초기의 비아냥을 보기 좋게 칭찬으로 뒤집은 것도 네 사람의 끈끈한 호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김준현은 먹교수라는 별명에 걸맞는 맛표현과 확고한 음식 철학, 창의적인 재료 배합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뚱뽀라는 굳건한 체제 속에서 김준현은 가장 무게감 있는 출연자였죠. 가장 다양한 방송 경험을 가진 그였기에 자연스럽게 메인 MC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에 김준현의 하차 소식은 많은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건강 이상설, 불화설 등이 제기되기도 했죠. 소속사 SMCNC는 김준현이 데뷔 15주년을 앞두고 익숙한 것들을 잠시 내려두고 자신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출연진과 제작진은 물론 시청자들은 7년간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노고를 인정하며 앞날을 기꺼이 축복해줬습니다. 하지만 김준현이 맛있는 녀석들 하차 이후 합류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펼칠 것 같았던 그의 행보는 전혀 새롭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김준현은 최근 채널S 위대한 집콕연구소와 MBN 대한민국 치킨 대전 출연 소식을 연달아 알렸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음식을 먹는 게 아닌 만드는 과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요리 프로그램은 필연적으로 먹방이 따릅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맛있는 녀석들을 떠난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준현은 맛있는 녀석들을 떠난 뒤에는 단순 먹방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신선한 그림, 새로운 캐릭터를 보여주지 않을까란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리 프로그램을 선택하면서 김준현이 맛있는 녀석들을 떠나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더 큰 의문이 생깁니다. 이미 떠나간 마당에 누가 더 아쉬운 쪽인지 따지는 건 무의미합니다. 리더를 떠나보낸 맛있는 녀석들과 대표작을 잃은 김준현, 양측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준현이 말한 터닝포인트가 커리어의 추락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계 아저씨를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